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He's sleeping on the job, and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못내 사랑하는 마음은 감추지 못한다 했던가요? 골목에서 파란 대문을 만났을 때 누군가는 쓸쓸한 어둠이라 말했지만 누군간 빛이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눈이 빡빡해가지고 하얀 갈래 줘야 되는데 저 아침 햇살이 저희 그 창으로 가득 비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그래서 눈 같아요. 아침에 오면 루치아가 놀이터, 작은 놀이터 하나 만들어 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차를 배우면서 이제 차 버들하고 같이 차 생활을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요한님은 이제 여기서 작은 놀이터 하나 루치아한테 만들어 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 이런 공간이면 루치아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흔쾌하게 이제 좋다. 아, 이 집 구해서 그래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벌써 10년 전이다, 그치? 10년 전 어느 날 이 골목의 끝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날도 겨울이었습니다. 공주도심을 가로지르는 재민천. 한적한 물길 따라 키 작은 지붕들이 어깨동무를 한 채 긴 세월 흘러왔습니다. 한때는 번화했던 도시의 중심지였지만 서서히 시간의 파도에 떠밀려 이젠 구도심이라 불립니다. 그렇게 골목의 봄날은 썰물처럼 영 멀어진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예쁜 찻잔과 그리고 저기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거. 제가 여기 있으면 좀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해요. 루치아님 여기 있으면은. 그래서 정말 이게 좋은. 여자분들은 갖고 싶은 부엌이라고 해요. 이렇게 예쁜 찻잔과 또 바깥이 보이는 공간. 네. 또 손님들이 또 저희 지인들이 오면서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눈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언제든 골목길에 말 건넬 수 있는 다정한 이 부엌의 주인 성미경 씨. 그는 25년 넘게 차 향기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차곡차곡 시간이 쌓이자 찻잔에 우러나는 인생의 맛도 알게 됐죠. 이보다 더 좋은 벗이 어디 있을까.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10년 전, 성미경 씨는 파란 대문을 활짝 열어 은은한 차향기로 사람들을 마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시골 가도 이런 거 보기 드문데 정말 나? 이거 손가락 하면 뚫리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뭘 닦고 있는 거야? 빛바래 너와 나의 지난 얘기 모든 게 서툴어서 어려웠지만 널 보면 참을 수 없. 약간 되게 이런 책상들 옛날 할머니 집 가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약간 할머니 집 온 느낌? 시골집 온 느낌이야. 맞아. 약간 맨날 거의 도시밖에 없잖아 최근에. 도시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좀 마음이 평안해져. 좀 여유로워져. 골목 끝 파란 대문을 열면 먼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엄마의 목소리, 아버지의 넥타이, 할머니가 주시던 눈깔 사탕의 맛이 떠오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모두가 시인이 되는 공간. 동백꽃, 뜨거운 가슴 하나, 피어서 지지 않는 동백꽃 한 송이, 새하얀 맨발로 오늘도 시린 세상의 강물을 건너가리라. 나나, 나나, 나의 사랑 나나. 어때? 좋다. 좋다고? 되게 좋다. 그치? 내가 읽어서 좋은 거야. 성미경 씨도 10년 전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마냥 좋았다고 하는데요. 낡았지만 초라하지 않았고 겨울인데도 춥지 않았습니다. 뜰 안의 봄볕은 지금도 모두를 안아줍니다. 네,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오래된 가옥 속에 이렇게 홍차를 맛볼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또 옛날 감성이 묻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 이야기도 잘 되고 또 고즈넉하고 해서 네, 좋았습니다. 공간을 애틋하게 여겨주는 사람들. 아름아름 그 마음이 번져 찻집은 어느덧 공주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늘의 닫기까지 고마운 인연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무수하다는데요. 그중 나태주 시인과의 인연은 각별합니다. 시인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있어요. 우리 진수님의 마다 이제 오셔가지고. 이루치아예요. 네.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벌써 10년 지기 단골 손님입니다. 나는 제일 좋은 게 그 안방, 그 안방 그 바닥, 그 바다 아까 뭐 앞집 그 중에 그 네모진 평상 있고 한 그 뒤에 이렇게 이거 댄디가 있어. 이거 옛날 그 푸대가 뭔가 그것처럼 된데 거기다 등에 기대고 이렇게 다리 뻗고 앉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를 자주 갔고 이종석 배우가 왔을 때도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예원이 같이 예쁜 애가 왔을 때도 이제 거기 가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는 제일 좋은 사람이 오면 거기 데리고 가요.
그리고 서울에서 까칠한 인간 들어오면 공주 볼 것도 없다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루치아 이때를 들어가 데리고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됐다. 다른 사람 할까 겁난다. 그러니까 충청도식 표현인데 제일 좋은 것을 부정적으로 해요. 이게 동양적인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뭐잖아요. 그 비밀이야 하면 그게 더 잘 번지지 않아? 이거 비밀이야. 알려주마. 너만 알려줘. 절대 얘기하면 그러면 그게 더 잘 퍼진다고. 그것처럼 사람들, 세상 사람들 너무 할까 겁낸다. 그게 좋다는 얘기야. 루치아이들은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사막화되어가는 공주라고 하는 이 지역 사회에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서 좋다. 그런 생각이고. 오아시스라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우물을 오아시스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우물. 거기 우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곳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조그마한 마을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풀과 나무가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글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감을 주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그랬던가요? 사람도 공간도 다 인연이 닿아야 만날 수 있다고. 10년 전 골목 끝에서 이 집을 만난 건 우연을 뛰어넘은 운명과도 같았다고 성미경 씨는 말합니다. 오랜만에 여님. 본래 서울에서 살던 부부는 강단에 서는 남편 박인규 씨가 공주의 한 대학으로 발령이 나면서 28년 전 공주로 왔습니다. 차 따르는 소리도 자연스레 기촌이 된 셈이죠. 손님들이 좋아하는 창문 열고 걸터 앉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바람이 상쾌하네. 이 마루는 또 특히 걸터 앉는 뜰이 보이는, 그렇죠? 여기 작은 뜰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걸터 앉고. 나는 이게 날씨가 따뜻할 때 이렇게 손님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걸터 앉아서 맞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참 평화롭죠. 이게 평화롭고 보기 좋아요. 보기가 참 좋더라고. 특히 막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여기 가득 앉아서 이렇게 여기 다 걸터 앉고 명수랑 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수 우리 집 길냥이 명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 만져달라고 이렇게 아양 떨고 만져달라고 거기가 우리 명수가 이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만 오면 자기가 먼저 다가와가지고 그래 같이 놀자고 그러고 길고양이 명수가 부부를 단박에 집사로 고용한 것처럼 내 집은 첫눈에 알아보는 걸까요? 지금도 뭐 정말 생생하죠. 저희가 처음 이 집을 제가 만날 때 그 떨림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를 통해서 같이 왔어요. 아저씨가 이제 소개해 준다고 왔는데 그 대문에 자물쇠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걸어놓고 대문이 정말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반쯤. 근데 그 틈으로 이제 뜰이 보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담은 다 무너져 있었고 그때는 엉망인 집인데도 이렇게 아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 골목길 들어오는 저 길도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정말 이 여기가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고 이렇게 빈집들이 더 많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대문을 자물쇠를 이렇게 고리를 벗기고 들어왔을 때 이 집이 정말 딱 제가 찾던 그런 제가 생각했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구조가 너무 예뻤어요. 1964년
어느 가장이 아내와 새 아이들을 위해 3년 동안 직접 지은 아담한 보금자리. 따뜻했던 집의 온기는 60년의 세월 속에 점차 사그라졌습니다. 폐허가 된 빈집이 부부에겐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세대 이걸 뭐 하려고 샀냐고. 이 다 쓰러진 집을 귀신 날 것 같은데 그러시면서 정신 나간 새댁이라고. 저번 주 여기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정신 나간 새댁이라고 했어요. 다들 그렇게 불렀죠. 네. 정신 나간 새댁이라고. 그래서 아니 차도 안 들어오는 이 골목에다가 더군다나 다 지금 저쪽으로 신관동으로 다 저쪽으로 아파트 신물 나오는 아파트로 어르신 편이 그랬어요. 뜨심을 나오는 아파트로 가야지. 여기다 이걸 왜 사냐고. 팔고 가도 시원찮을 판. 그리고 이게 뭐 다 무너진 집을 사서 뭘 하려고 하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공사하시는 분한테 견적을 받으러 현장을 오셨을 때 대부분 그분들은 다 의자 선생님이 다 철거하셔야 된다. 이거 너무 낡았고 신축하셔야 된다.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정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 구조도 너무 예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모한 거죠. 사실 근데 그때는 이걸 헐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리고 또 요한님도 이거 다 살려갈 건축가를 찾자 했고 집은 조금 이제 옛날 구옥의 구조를 잘 갖고 있는 그런 집이에요. 이렇게 한 층이 내려오면서 부엌이죠. 부엌이 되고 여기에 옛날 그 아궁이가 있었던 부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스텔라 할머님이 썼던 가마솥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가 이렇게 찻잔 뭐 다구들을 놓는 그런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벽장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을 열고 닫고 뭐 여기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뭐죠? 받기도 했던 그런 곳인 것 같고 저쪽에 있는 손님이 골목까지 앉아서 다 바라볼 수 있고 와. 여기도 저희가 또 손님들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조심해서 올라오시면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버리지 않았죠. 옛날에 흔적들이 나는 이런 것들이죠. 여기 미결함, 여기 경찰 공무원이셨거든요. 어르신이. 스텔라 할머님 어르신이.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또 이 집의 어떤 역사니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일 제문, 정미 뭐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그죠? 원조물품 포대를 그냥 쿠션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 다 이거는 할머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청자 담배갑으로 만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색연필 같은 거 놓고 사람들이 이제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는 도구로. 이것도 버리기가 조금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이런 게 다 마루판이에요. 이게 지금 다 마루에서 나온 판들을 여기다 다 댄 거죠. 한 번씩 더. 빈집 곳곳엔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살뜰한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는 옛 주인의 흔적들을 집의 역사로 되살렸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시간의 흔적들 그리고 손길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집에 있는 깃들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좀 잘 챙겨주고 아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삶의 온기가 영 사라진 줄로만 보였던 빈집엔 여전히 삶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를 부부는 기억합니다. 아 올해 지금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네. 우리 집이 환갑이에요. 갑진년. 올해 갑진년이죠. 청룡, 용,
청룡의 해라고 했는데 얘가 갑진년에 상냥을 했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가 갑이에요. 네 번째 진. 8월 29일 인시 입주. 입주 상냥. 상냥식을 했다는 거죠. 새해가 되자마자 저희 남편하고 제가 올해는 루치아이들 환갑잔치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와인 한 잔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올해 얘가 상냥한 날 조금 이렇게 저희끼리라도 또 친한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환갑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집을 위해서. 방치돼 있던 낡은 시간들이 부부의 뜰 안에서 세월의 윤기로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생입니다. 여기 고양이도 봐야지. 아, 그렇지. 카메라 들어가. 그래 같이 사진 찍으면서. 여기. 피디님 여기 이런 착살 보셨어요? 옛날 그죠? 빈티지. 예쁘죠? 여기는 그들의 안방이라는 아까 그 김수미 선생님 작품이에요. 길고양이 먼지예요. 먼지 이름이. 먼지가 몸을 풀었다. 아빠가 깜냥이에요. 깜냥이. 발을 도두고 들여다본다. 노치는 처마 끝에서 몸을 말리다가 달려드는 수양이. 수양이를 보고 놀란다. 우리가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그들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이게 작가 노트고요. 여기 보면 고양이가 저기도 있어. 초록 고양이가. 짜잔. 나무전봇대. 나무전봇대. 실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 사람들이 찍으러 오더라고요. 카메라 동호회 또 잡지사 방송사에서 얘를. 근데 얘가 없어질 뻔했었어요. 사실은 여기가 이제 전선 지중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없애려고 했는데 여기 한의원 원장님과 여기 마을 사람들 동장님 뭐 다 같이 이거를 살린 거예요. 이거 없애지 말고 그냥 이건 놔두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살아났죠. 사실 이게 뭐죠? 지역 마을의 어른 같은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을을 오랫동안 지켜주신 어른 같다. 큰 어른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볼 때마다 정말 든든합니다. 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편리함을 이유로 골목자리에 속속 도로가 들어서지만 여전히 골목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인이 사랑한 골목길, 나태주 골목길로 들어가는 진입로죠. 골목길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개수 봐야 돼서. 피디님, 제가 신앙송가거든요. 짧게 신앙송을 해드릴까? 대수발에서 나태주.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 자즉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다 난게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가을 해지는 선녘구름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서 떠드는 애들의 소리만이 내 차지다. 나태주 골목길. 시인이 사랑한 골목길이라고 해서 나태주 시인님의 시집 한 권을 다 읽는 그런 골목길입니다. 아버지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웃의 밥 짓는 냄새가 담장을 넘나들던 길. 골목은 말 그대로 삶의 길목입니다. 시인님을 저희가 이렇게 자주 뵙고 만나고 하는데 이 묘비명을 보면서 정말 시인님답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묘비명 저도 정했어요. 이 시를 보고. 묘비명 나태주.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기가 막히죠.
묘비명을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간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는 동안 꽃처럼이에요. 제 묘비명입니다. 사는 동안 꽃처럼. 어떤 의미, 말 그대로 의미가 느껴지기는 하네요. 네, 사는 동안 꽃처럼. 그러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꽃 한 송이 찍겠습니다. 꽃처럼 꽃은 촉을 틔워서 열매 맺고 활짝 피었다가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또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이거 활짝 꽃 피고 또 활짝 이런 다른 사람한테 아름다움을 주고 그렇게 살고 싶고 죽을 때는 정말 또 아름답게 죽고 싶다. 사는 동안 꽃처럼 제가 지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도 부부는 골목 곳곳에서 멈칫거릴 때가 많습니다. 추억이 부르면 대답하고 오래된 삶이 손짓하면 여지없이 멈춰섭니다. 이곳은 2년 전 부부의 발걸음을 돌려세운 집이라는데요. 설핏 봐도 내력이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여기 한 대지가 40평이 채 안 되는 기역자 작은 집이죠. 근데 이 집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 집을 구매할 때는 성실세탁소라는 세탁소를 운영했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 동네의 유지이신 약국, 약사님 부부의 살림집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 약사님 조카분을 저희가 또 잘 알아서 그분이 이제 옛날 여기 어릴 때 여기서 또 살았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들려주셨고 저희가 이 집을 고치면서 여기서 빈집 갤러리를 한번 했어요. 사진전을. 와, 여전히 예쁘네. 예쁘다, 예뻐. 신경 써서 만들어요. 가면은 이렇게. 재미있게 다 보이죠? 동네가? 여기 지금 다 보이죠? 동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상향문이 지금 많이 지워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래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대정이라고 있죠. 이 대정이면 그 메이지 다이쇼. 이전에 그 다이쇼를 의미하는데 대정 6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정 6년을 찾아보니까 1917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집이 1917년에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그거를 알고 너무 기뻐서 저희가 그날 축하주 했습니다. 와인 한잔 와인으로 축하주를 한잔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정신 나간 세대 같아요. 집이 100년 넘었다고 축하주를 100년 넘었다고 축하주하는 부분 처음 봤다고. 그리고 이제 공사하면서 여기 지금 도배지 옛날 천장 도배지를 이게 좀 남겨뒀어요, 흔적을. 우와. 네, 여기 그쵸. 여기 보면 옛날 꽃무늬. 굉장히 오래된 이제 그런 그 벽지 모양이죠. 그래서 아, 이거는 참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도 같이 이게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 칠을 하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놔두고 그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게 그래서 옛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오랜만에 봤는데도 참 이게 좋네요. 무려 106년. 일제강점기부터 근대의 역사를 오롯이 품어내며 제자리를 지킨 집. 굽이진 석가래에 묵은 때를 벗겨내니 집의 환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한옥의 매력은 그대로 살리고 편리함을 더한 공간. 공주를 찾는 외지 손님들을 포근히 품어주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공주 구도심의 매력을 전해줄 겁니다. 뭐예요? 이렇게 이게 인생샷. 요원 여기 앉아, 당신. 네, 공주. 이제 저희가 앉아있는 이곳이 공주 근대문화유산길의 한 스팟인데요. 공주의 골목길의 가장 큰 장점, 매력은 옛날 예스러움 그리고 정겨움, 또 오래된 시간,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거. 조금만 걸어가면 옛날 가게들, 영남 여인숙, 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식당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옛날 느낌의 그런 가게, 또 이불을 널어놓은 할머니 집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호젓함, 여유로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렇게 저 걷고 계시잖아요, 재민천을. 살살 걷고 산책하고, 산책하는 즐거움이 있다. 풍요의 기쁨도 쇠락의 아쉬움도 기리의 무수한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10년 전 부부가 파란 대문집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집은 허물어져 주차장이 될 뻔했다는데요. 그날 이후로 부부는 골목을 살뜰히 가꾸며 원도심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가님! 오늘 너무 멋지게 입으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 일본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차분차분 표시를 다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뽑았을 때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뽑아줘요. 네. 같이 뽑아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까지는 상권도 제가 앞에다 그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상권을 앞에다 둔다면 이 책은 이제 저희가 10년 동안 여기 이제 공주 골목길 옆에서 예, 살면서 골목길에 얽힌 여러 가지 추억과 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남편이 사진을 찍고 제가 에세이 글로 썼어요. 제가 그 코스에서 만난 감동, 그 느낌을 잡아서 그걸 글로 쓴 거죠. 그래서 골목길에서 심쿵하는 요소들, 그게 꽃일 수도 있고 뭐 고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공간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를 좀 알리고 싶었고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준비한 작업입니다. 사계절 내내 꽃이 피든 피지 않든 골목은 봄의 온기를 안겨주는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얘가 우리 고향이 명수, 뚱보 명수가 이제 골목길로 여행을 오는 거죠. 골목 산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제 꽃이 만발했을 때 그 골목길 풍경을 그리신 거예요. 사진에 비슷한 풍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진. 맞아요. 옛 골목의 재생과 부활은 부부 둘만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보태주는 사람들, 모두의 꿈이 되었습니다. 예,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가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거의 매주 한 번씩 왔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예, 그림도 그리고 아니면 혼자 캘리그라피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또 마침 그런 거를 또 제가 자주 오니까 잘 봐주셔가지고 이제 오래 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몇 번 부탁받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림까지 그리고 이 그림을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약간 정말 내가 겪었던 추억이나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이 그림에 다 녹여서 내는 그런 되게 그리면서 좀 행복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맨 처음 이 골목에 들어왔을 땐 낯설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발 디디지 않았던 골목에 부부는 문화라는 씨앗을 조심스레 뿌렸고 그렇게 10년. 계절이 돌고 돌아 그 씨앗은 꽃으로 피었습니다. 이웃들의 온기가 든든한 토양이었습니다. 제가 다 못다 한 에세이로 다 못다 한 것을 그분들이 들려주신, 여기서 60년을 살았으니까 또 40년을 살아오신 분들이 뭐 호서극장에 대한 이야기, 또 재민천에서 목욕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정말 풀어주셨어요. 또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또 어떤 역할을 해주기도 했잖아요.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뭐 간지를 해주기도 하고 인터뷰에 응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누가 되지 않게 내놨을 때 이게 그분들이 만족하셔야 될 텐데 그러한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 박인규 씨는 아내의 찻집 안쪽에 자신만의 비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담은 초콜릿 공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온도가 21도 돼서 그래서 초콜릿 만들기에 딱 좋은 그런 온도가 됐어요. 그래서 곧 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강단에서 정년을 마친 후 그는 또 다른 삶의 의미와 재미를 찾기 위해 초콜릿을 공부했습니다. 법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어쩌다 쇼콜라티에가 되었을까? 법학과 교수처럼 명확한 증거나 인과관계를 추론하긴 어렵다는데요. 그저 차 한 잔을 마실 때처럼 초콜릿을 만드는 시간은 머리가 맑아지는 디움의 시간입니다. 오래도록 비워내다 발견했습니다. 초콜릿을 배우기 시작한 연휴엔 유년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콜릿을 좋아한 거는 뭐 오래됐고요. 근데 초콜릿에 대한 그 기억이랄까, 최초의 기억이랄까, 그거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무 상자에다가 이제 그런 걸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그 미군들 식량이죠. 그 시레이션이 정말 먹을 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초콜릿도 있고 또 코코아 가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한 입 이제 깨물어 먹는데, 처음으로 깨물어 먹는데, 오, 그 맛이 정말 천상의 맛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하얀 이 가루 같은 게 들어 있었고 그 바깥에 이제 초콜릿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근데 그게 뭐였지?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죠. 근데 나중에 커서 그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그 코코넛이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초콜릿을 그 만드는 시간은 정말 즐겁고 그 초콜릿을 만들면서 참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달콤했던 유년의 추억, 그리고 그리운 아버지와 맞닿아 있는 기억의 골목 어딘가에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행복이란 이렇게 작은 기억들을 하나하나 모아 인생의 두께를 만들어가는 일 아닐까요? 인생의 상자가 그득해지면 부자가 된 듯 뿌듯해집니다. 자, 루치아, 초콜릿 드세요. 오늘 만든 초콜릿입니다. 뭐예요? 아, 럼 트리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아. 어때? 맛있어. 맛있지? 초콜릿. 초콜릿은 한입 보석. 매일 먹어요. 한입 보석. 요한님 덕분에. 초콜릿은 사랑. 공차도 사랑. 사랑이죠? 아내는 차를 내리고 남편은 초콜릿을 만드는 공간. 한옥과 양옥, 전통과 현대의 만남. 그 근사한 어울림을 부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꾸준히 배워왔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자 준비했고요. 극본은 전미경이님, 그리고 루치아가 좀 도와드렸고, 총감독이 음악감 총감독 마리아님, 음악감독 성유진. 1년 동안 동네 주민들과 취미로 함께했던 와인 수업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부르구뉴에서 온 와니입니다. 공주에 산 지 3년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에서 공주 남자한테 시집와 40년이나 같이 살고 있네요. 어휴, 웬수. 요즘 안 되는 것이 없는 너튜브 아시죠? 제가 거기서 배워서 한번 변신시켜 볼게요. 비, 부, 와, 인! 기대하세요.
아하이 참네. 과일은 성할 때 먹어야 맛이지. 전에는 어떤 정신나간 새댁이 다 쓰러져가는 집을 고친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더니 이젠 뭐? 썩어가는 포도를 가지고 뭘 먹게 만든다고? 아이고 그때 그 새댁은 뭐 유치하라던가 뭐라던가. 아이고 정신사나. 이 동네 요즘 왜 이려. 어디 뜨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아침이 우리 의식인 게 얼마나 다행인겨. 공주는 이래서 예나 지금이나 살기 좋은 동네라지요. 골목 담장을 사이에 두고 앞집, 뒷집, 건너집까지 골목을 지나는 바람과 햇살을 함께 맞아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좋아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해보자 해서 강사분을 모시고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함께 그 원도심 있는 사람들하고 더 친해지고 그리고 또 그분들과 더 친밀감을 느끼면서 더 이제 깊이 교류하는 그런 기회도 됐고요. 사실 이제 남편하고 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삶에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는 게 재미만 있으면 안 된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일을 함께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똑같이 근래 지방에 이렇게 마이너스 50. 작고 낮고 쓸쓸한 것들. 하지만 여전히 빛나는 것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서서히 골목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부가 성실히 가까운 오랜 바람대로 말이죠. 예술 거리로 많이 이미 이렇게 조성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중심으로 또 예술인들이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예술인들과 또 되게 느슨한 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서 같이 시도 또 미술도 음악도 함께하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협업의 모임이 또 새로운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소소하게 정말 일구어가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 도시를 기억할 때 가장 그 중요한 게 사람과 공간의 그런 분위기, 아우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거기에 정말 꽃을 심고 가꾸는 일상에서 내가 얼만큼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또 내방객들을 얼마나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공주 원도심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품격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든 대화가 골목의 끝, 저 작은 파란 대문에서 시작됐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부는 내일도 그 대문을 활짝 열어둘 겁니다. 작가님으로 오셔가지고 노인회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노인회관이야 노인회관 지금은 이제 노인회관이 아니라 노는 회관 젊은이들이 노는 회관 이렇게 이제 알아봤더니 노인회관 전용으로 지어진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인지 아니면 거의 한 두 번째인지 이런 정도의 건물일 거예요. 소위 이제 노인회관으로서 전용 건물로서는 이게 1974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주 원도심에도 이 정도의 어떤 중요성이나 역사성을 가진 건물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아요. 뭐 우연한 게 제가 이제 매입을 했는데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건물이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젊은 청년분들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공간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바람에 그들에게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죠. 숨겨진 가치를 단박에 알아보는 안목. 낡은 옷을 버리지 말고 재생해서 쓰자. 그러니까 조기 보시면 조개 함축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쌓아온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안목도 탄탄해집니다. 프랑스에서 건축가로 활약한 김광호 씨는 공주의 매력에 빠져 몇 해 전 귀촌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내 주변은 좀 더 활발하고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요 정도 규모의 도시들이 다들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운 거죠. 사실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여기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하는 친구들 어떻게든 제가 돌 수 있는 한에서 도와주고 싶은 건 그것 때문이요. 재미가 있어야 살죠. 이렇게 이 건물에서 노력하는 그 젊은 친구들, 그들은 지금 계속 실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서 정착을 하고 이웃이 되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애정은 곧 삶에 대한 애정이겠죠. 공주에서 만난 내밀한 삶의 표정을 누군가도 똑같이 보고 느껴주었으면. 나만 알고 싶지만 또 나만 알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좋은 곳. 부부에게 공주는 그런 곳입니다. 애쓰셨어요.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리고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아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이 10년을 지속한 정말 큰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그 10년의 힘, 그 힘으로 그 100년을 이어가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꼭 이제 만들어 보고 싶고 또 그렇게 하려고 또 그 노력을 또 더 배가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집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잠시 쉬어가는 아까 시인님께서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막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면서 그런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공간이 되기를 그리고 이 공간이 계속 손님들을 정말 환대해주는 주인도 환대해주고 이 공간도 환대를 해주는 그러면서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